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네. 네, 이제 이번에는 그 방탄소년단을 그 멤버들 제가 사주를 미리 이렇게 드렸는데 네. 이제 한 분 한 분씩 선생님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일단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RM 랩몬스터 라고 말씀드릴게요. 랩몬스터 그분 이제 사주를 보시고 좀 어떤지. 아, 방탄은 이제 저도 팬이기 때문에 참 사주 봤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술생 본인만의 그런 영역이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확고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리더인가요?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다고 느껴져요. 사주 자체가 좀 온화한 사주라고 느껴져요. 온화하고 잘 다독거려주고 어떤 큰 무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오히려 직접 본인이 나서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리더십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네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꾸준히 자기 스스로 발전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친구예요. 참 보기 드문 젊은이, 예, 젊은이들. 그 다음에 진해 김석진 씨. 이분은 참 재주가 많은데 즐겁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이미지만 알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진은 잘 모르는데 이분을 사주를 딱 봤을 때는 본인이 즐겁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스스로도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낙천적인 성격이고 팀의 분위기 메이커다 이렇게 보이시면 돼.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예, 잘 삐지거나 토라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떤 이제 멤버들끼리 약간의 어떤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잘하는 친구.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참 잘한다. 뭐 이렇게 느껴지고 본인 스스로도 즐긴다고 보면 돼요. 예, 지금 자기가 이 속해 있는 이 소속에서 굉장히 즐기고 있고 그리고 이 사주 자체도 재밌는 사주네요. 사람이 참 웃음이 많다. 예, 웃음이 많고 재미있는 사주다. 그 다음에 휴가. 이분은 특징이 이분은 좀 예민함이 좀 느껴져요. 좀 약간의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질책을 막 해. 근데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족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 생각이 많다고 보면 돼요.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아 조금 좀 약간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됐구나 뭐 그런 성격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분은 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이 다른 거는 보여지진 않고 그냥 스스로 칭찬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그 시선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호 정호석 씨 이분도 참 즐거운 사람이에요.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예, 뭐 안 되면 되겠지. 뭐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
아, 다음번엔 다잘될 거야. 굉장히 되게 민윤기 씨하고의 성격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호석 씨는 자기 스스로를 많이 칭찬하는, 오히려 좀 반대적인 스스로 칭찬을 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주인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격인 거죠. 어쨌든 간에 진짜 전 세계의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겨 있고, 그리고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본인 자체가 아낀다고 해야 돼. 아끼고 즐겁고 지금 7명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생각 자체는 그 정도로 다 승화시켜. 모든 걸다 승화시켜요. 좋은 쪽으로 많이 승화시키고 생각 자체도 참 바른 친구다. 이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박지민 씨. 박지민 씨는 아이디어 뱅크. 네, 그렇게 느껴져요. 아이디어 뱅크. 그리고 예술성이 좀 강해 보여요. 예술성도 강하고 머리도 좋을 뿐더러 남의 거, 일단 상대방 다른 그룹의 그런 춤 안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눈썰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본인 것으로 흡수하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느껴져요. 본인 것으로 흡수를 하고 그걸로 본인 스스로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모르게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 대중 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보다 혼자 있을 때더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많이 만들려고.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허당끼가 강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참 효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주에서. 그다음에 비 김태형 씨. 좀 소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예, 좀 소심하면서 눈물이 좀 많아. 여리다고 보여지면 돼요. 참 여린 친구구나. 소심하고 여리고 상처를 좀잘 받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의 형들, 이 팀에 들어간 거를 엄청나게 큰 행운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행운이 맞거든. 그리고 이 김태형 씨는 인복이 있어. 인복이 있어가지고 본인 혼자였으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좀 여리다 보니까 마음이 심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여리다 보니까 잘 다쳐요. 심적으로. 그런데 주변에 단단한 응집된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따라가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인복이 있어서 나중에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줄것 같아요. 이분 사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전정국 씨.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참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그리고 성격도 잘생겼어요. 겸손하다고 느껴져요. 겸손하고, 아직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윗사람한테 대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가짐이 바르고 이쁜 청년? 어쩜 이렇게 다들 이쁠까 몰라요? 제가 그냥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바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예의 바른 청년이다 보니까 이쁨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쁨도 많이 받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좀 섹시함? 그거를 추구하고 싶은데, 몰라, 이게 팬들이 부르면 섹시해요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귀여운 걸 어떻게. 아, 선생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개인적인 눈을 봤을 때는 귀엽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뭘 해도 이쁘잖아요. 이쁘고 본인이 그거를 느끼고 되게 많이 즐긴다? 이런 느낌? 많이 즐겨요. 반짝반짝 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스스로 즐기면서, 근데 결코 자만하지가 않아. 이 친구는. 오히려 더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요. 여기 방탄소년단 이 사주 다좀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각각의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각
각각 다 신념이 확고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가 봐. 그리고 굉장히 돈독했다고 느껴져야 되나? 서로 위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아끼고 아픔이 있으면은 그걸로 같이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잘 결집돼 있어요. 잘 결집,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은.